가버려 가버려 이리 와.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떡 닮은 귀여운 반려견들이 있기 때문이죠. 녀석들에겐 특별한 재주도 있다죠. 자, 합장하고 부처님한테 그 합장하셔야지. 합장. 스님 말씀 따라 공손하게 두 손 모아 합장. 뿐인가요? 절도 잘합니다. 응? 절? 아이고. 그래, 야도 동자승 같아. 동자승 앞으로 수행 열심히 하자. 긴 수행길에 동반자 같답니다. 애들도 이제 수행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와 항상 함께하는 의미가 있으니 그래서 이제 단짝이라 이래 할 수도 있겠죠. 견보살, 허불, 허구리와 함께 합장합시다. 허골산 중턱에 있는 절, 천불 천탑에 왔습니다. 그래, 그래, 가자. 스님과 개 두 마리네요. 새소리 들리나? 스님 새소리 들리는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스님. 뭐 큰 관심 없네. 이제 무심하게 돼가지고 스님 닮아가려고 하나. 예? 반면 두 녀석은 초연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용탑 스님. 앞에서 차분하게 길을 안내하는 두 녀석. 별명이 견보살이랍니다. 남매지간이죠. 허골산의 애칭, 허불산에서 이름을 딴 오빠 허불. 이 녀석은 산 이름 그대로 허굴 여동생입니다. 이름 뒷글자를 합치면 불굴 남매가 되네요. 네. 아, 근데 이제 가는 길에 돌탑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 돌탑 중에서도 여기가 목적지. 허불이 앞장서. 저는 앞장서까. 허불, 허구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곳인 것 같아요. 스님 따라 매일 오는 곳이래요. 허불 한, 허불이 나타나 풀고. 허불이는. 허불아. 허불아, 이리 와. 아이고. 스님 올라가서 참선하고 내려올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돼. 예? 여기서 참선을 하신다고요? 아니 아니 진짜 탑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네. 이 자리가 스님의 참선터. 이 돌탑은 부처 돌탑이라 부른답니다. 돌탑 속에 부처님처럼 앉아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아니 정말로 저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매일 이래 앉아서 이래 참선을 하고 이래 내려갑니다. 이 돌탑과 하나 된 그러한 마음으로 자선을 하면서 그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과 이 돌탑은 한 몸이나 다름없답니다. 이 탑은 제가 섰고 거기 이제 부처님이 다 모셔져 있습니다. 야, 정말 돌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군요. 여러 부처님을 모신 돌탑 중앙에 앉아서 이 참선을 하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마음을 비우고 이래 앉아 있으면은 모든 걱정 근심이 쉬어지죠.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는 돌탑 전망 감상해 보시죠. 우리 애기들도 우리 애기들 잘 있나? 어? 허구리 허구리 뭐 하고 있나? 참선 잘하고 있나? 스님처럼 두 녀석도 각각 지정석이 있습니다.
스님 참선하시는 동안 자기 자리에서 꼼짝 않고 앉아있죠. 그랬다 앉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씨안도 열심히 해야지 스님 따라서. 허불이는 안 보이노? 허불이도 있나? 허불이 여기 있어요 스님. 근데 저 녀석들도 참선을 할 줄 알까요? 참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스님 따라 한다고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나저나 아까부터 누가 허불이고 누가 허굴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너무 붕어빵이에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왼쪽은 허굴이고 오른쪽은 허불이, 허불입니다. 예, 남매 맞죠. 이름도 얼굴도 비슷한 동갑내기 친남매. 얼핏 보면 쌍둥이처럼 보여도 오빠 허불이가 동생보다 덩치가 좀 크죠? 그렇네요. 요 눈물 자국도 허불이한테만 있습니다. 둘은 실과 바늘 같은 사이.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종일 붙어지는답니다. 서로 뭐 가려운 데 긁어주면 말 다 했죠 뭐. 무예 입고 저 의젓한 모습이 견 보살이라고 할 만하네요. 참선 마친 스님 천천히 내려오십니다. 가자 앞장서. 돌아갈 때도 두 녀석이 앞장섭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오고 가는 길, 여기에도 돌탑들이 빼곡합니다. 이야, 정말 많긴 많네요. 무슨 저 고대 유적지에 온 것 같아요. 이 돌탑들 역시 스님이 직접 쌓으셨다는데요. 모양도 높이도 제각각인 탑들 모두 몇 개나 되는 걸까요? 원력을 갖고 이 돌탑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혼자서 돌탑을 쌓고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그 탑에 대한 그 마음을 담아두지 않고 이래 쌓기 때문에 숫자는 그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300개쯤 된답니다. 산 중턱에 난 저 구불구불한 길 따라 지난 10년간 세운 300여 개 돌탑 중 스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탑이 있답니다. 다 특별해 보이는데 그중 더 특별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탑은 천불천탑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처음 쌓기가 이제 위치상 좋고 이래서 이제 여기 쌓게 됐죠. 산에서 가장 평평한 자리에 세운 이 1호 탑을 시작으로 절 전체의 돌탑을 쌓아 나간 겁니다. 그럼 이제 탑은 다 쌓으신 거예요? 돌탑 쌓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랍니다. 스님 일하고 돌탑 쌓고 있을 테니까 앉아서 기다리겠어. 두 녀석은 안전한 곳에 묶어둔 후 본격적으로 작업 시작. 먼저 주 재료인 돌부터 들어 나릅니다. 아무 돌이나 다 되는 건가요? 탑 모양에 맞게 잘 골라서 써야 한대요. 아니 그러면은 탑 설계도가 있긴 있는 거예요? 탑 설계도 있긴 있죠. 스님 머릿속에. 큰 돌은 이렇게 돌탑을 쌓는데 아주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데 서이고 잔돌은 잔돌대로 이제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그런 돌이라 이래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작은 돌은 뭐 그렇다 쳐도 저 큰 돌도 스님이 직접 쌓은 거예요? 돌탑 쌓기를 시작하면서 중장비 면허까지 취득하셨답니다. 아주 큰 돌을 올릴 때는 지인들의 도움도 받았고요. 아니 그러면 이 돌들은 다 어디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산 자체가 전부 돌산인데, 이제 산에서 이제 길을 내면서 나온 돌들이죠. 이렇게 힘들게 돌탑을 쌓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저는 말조차 사실 없습니다. 책을 보고 부처님 말씀을 보고 경전을 보고 어떤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으로서 내가 말없이 행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이 돌탑을 쌓고 부처님을 이제 모시고 그렇게 하고 있죠. 수행으로 쌓아서 그런지 다시 봐도 굉장히 멋지네요. 그런데 이 탑들은 안 무너질 만큼 좀 튼튼한가요? 마음을 비운 마음으로 일념으로 산 돌탑이라서 여기 그 경주에 지진 날 때도 이 하천이도 좀 많이 흔들려 있거든요. 흔들려도 이 돌탑이 지장 뭐 무너지고 그런 돌탑이 없습니다. 이야, 불심이 단단하니까 탑도 튼튼한 것 같습니다. 스님의 강건함을 닮았달까요? 허브리 허구리도 반수행자 다 됐답니다. 돌탑 수행을 마치고 스님 어디론가 또 올라가십니다. 두 녀석 이끌고 올라간 곳 집채만한 바위가 시선을 끌죠. 야, 아야야, 여긴 또 어디예요? 돌탑길 가장 꼭대기 야외 법당입니다. 바위 위에 관세음 보살상을 모셔뒀죠. 근데 바위 모양이 좀 특이한데요? 여기가 용 머리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죠. 바위의 모양이 용의 머리를 닮아서 용바위라는 이름도 붙였대요. 10년도 훨씬 전 절터를 알아보던 때 우연히 발견해서 그때부터 기도터로 쓰고 있답니다. 부처님한테 왔으니까 합장하고 절하자. 이리 온나. 어부 허구리 이리 와. 예? 자. 애들이 합장을 한다고요? 자, 합장하고 부처님한테 합장하셔야지. 합장. 스님 말 떨어지자마자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하는 허구리. 아, 진짜 웃기다. 허불도. 허불도 합장해야지. 부처님은 합장. 합장에서 끝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저래? 절. 절. 다섯 곳이 절도 할 줄 압니다. 와. 절. 절. 스님이 안 보면 곧장 일어날 줄 알았는데 보십시오. 흐트러짐 하나 없죠? 와. 아니, 시선도 한 곳에 고정된 거 보세요. 아니, 어쩜 저럽니까? 아니, 어쩜 저렇게 합장과 절을 어디서 배운 거야, 대체? 합장하고 절도 여덟도 이제 삶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합장 절을 이제 한번 해봤어요. 흉내를 내고 몇 번 하고 이러하니까 그 따라 하는 거라. 그 제가 전에 다른 계도를 그 인연대가 봤지만 뭐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이거는 몇 번 하니까 곧잘 잘해. 아, 참 신통하다 생각이 들 때 그때. 사실 제 입장에서는 허구리 허불릴 만큼 똑똑한 건 처음 봤어요. 뭐 다른 데는 요새 뭐 TV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있겠지만은 저하고 인연된 중에서는 허구리 허불이 제일 똑똑해. 허구리 답자. 자, 절하자. 부처님한테 절하자. 합장하는 모습이 하도 기특해서 틈날 때마다 영상으로 기록해 두셨다죠. 이젠 합장과 절을 잘한다고 소문이나 신도들에게도 사랑받는 두 녀석. 스님과의 첫 만남은 이렇답니다. 4년 전에 밖에 잠깐 나갔다가 여기 이제 돌아오니까 용바위 법당에서 참배하고 내려오는 분이 한 분이 스님 그 용바위에 강아지 두 마리
거기 있습니다. 그 강아지 데려온 분이 그 스님을 한참 찾다가 그 없어가지고 거기 뭐 놔두고 간다 하면서 갑디다. 신도 한 분이 인근 고속도로에서 떠돌던 강아지 두 마리를 구조하셨답니다. 하지만 도저히 키울 형편이 안 되니 스님께서 거둬주십사 부탁의 말을 남기고 갔답니다. 가보니까 한 달 조금 더 됐나? 처음 보자마자 엄청 막 귀여워 하여튼. 그리고 또 인물이 하얀색, 백구라. 그 백구, 하얀색은 또 간선보살님이 백이 가는 의미거든. 그래, 이제 간선보살님하고 이놈들이 인연이 깊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 다 인연이 저 되려니까 예쁘게 보이셨겠죠. 뭐 하고 있나? 이리 와. 이리 와. 내 식구 다 여기고 나니 귀하기가 남다르더랍니다. 재롱 보는 재미도 얻는 행복도 두 배. 이젠 두 녀석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도 없다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허구리 허구리 보고 시작하거든. 또 밤에 또 자기 전에도 보는, 마지막 보는 것이 허구리 허구리라요. 같이 동고동락 하는 거지. 그나저나 오늘따라 예불 시간이 깁니다. 아우, 오빠, 우리 언제 일어나? 아니, 스님이 일어나셔야 우리도 일어나지. 아유. 스님 또 출타 채비하십니다. 오구라, 오구라. 이제 고사리 끊으러 가자. 인적이 드문 곳이라 그런가, 예, 좀 전과는 달리 목줄을 놓고 가시네요. 뭐 그렇기는 한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습니다. 두 녀석의 목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사람들이 이래 다니는 낮 시간대는 둘이 이제 짝이 돼서 이래 그 같이 묶어서 그 낮으로는 이제 통제를 좀 하고 있죠. 허구리 허부리를 풀어놓고 캐왔거든요. 자연스럽게 살아라. 한 번은 이제 그래 둘이 풀어놓으니까, 밤에 풀어놓으니까 나가서 허구리는 돌아왔는데 허부리가 이제 안 보여. 그래서 한 이틀 동안 허부리를 이제 찾으러 다녔어요. 밑에 저 숲 속에 거기에 허부리가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진짜 그때 허부리 못 볼 뿐 한 적이 있어요. 둘이 한 몸이 되고부턴 절 밖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아이, 저 스님이 아이디어를 잘 내셨네요. 그래, 가자. 스님하고 마사스 같이 가자. 허구라. 허구라. 천천히 가자. 옳지. 천천히 발맞춰 올라간 곳, 해발 500m 고지의 고사리밭. 아이고야, 여기가 죄다 고사리밭이라고요? 무지하게 높네요. 한 3,000평 정도가 고사리 가 심어져 있습니다. 고사리는 고지대, 특히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란대요. 이곳이야말로 고사리 재배 최적의 환경. 자연 그대로 키운 거네요. 야, 고사리가 저 줄기도 굵고 아주 튼실하네요. 스님 열심히 고사리 끊는 동안 허구리 허구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린 고사리엔 관심 없는데. 고사리는 걔한테 안 좋거든요. 허구리 허구리 불굴 남매 출동! 스님 몰래 으슥한 숲속으로 들어가는 두 녀석. 잠시 자리를 물색하는 것 같더니 한 녀석이 먼저 자세를 잡습니다. 아우, 겨우 잠았네. 아우, 시원하다. 아우. 뒷처리는 깔끔하게 알지 동생.
오, 이렇게 이렇게 오빠. 오. 은밀하게 일 마치고 스님에게 돌아갑니다. 많이 기다렸으니까 이리 와. 자, 마시고 먹자. 간식은 고구마 말랭이. 자, 자 허벌이, 자 마시고 먹자. 그렇지. 맛있네. 이어서 녀석들 목 마를까 봐 사이좋게 물도 챙겨주십니다. 거기서 물 먹어. 갈증 안 나나 우리. 응? 꼭 저 자식들 챙겨주는 아빠 같으세요. 다 먹었나 이제? 아이고 바람도 불고 시원하니 날씨가 좋네. 좀 쉬었다 가자.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누리는 것, 스님이 녀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랍니다. 일반 세속에 사는 것처럼 보통 보면은 뭐 미용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막 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냥 이래 자연 그대로 뭐 편안하게 그러니까 유별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활하듯이 허글허글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제 같이 더불어서 이래 생활을 이래 합니다. 허글허글 이래. 저희도 저 스님 곁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요. 점심 때가 훌쩍 지났습니다. 허골산이 점점 실록으로 물들어갑니다. 5월도 어느덧 중순. 낮에 볕은 제법 뜨겁습니다. 허벌이는 쿨쿨 낮잠에 빠졌네요. 스님 오늘도 돌탑 쌓고 계십니다. 근데 이 탑은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허벌이 탑을 쌓아주려고 합니다. 얘들도 이제 수행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쌓고 있죠. 다른 탑보다 사이즈가 아담하다 했더니 허불이 허구리를 위한 탑이었군요. 탑 꼭대기에 얹을 돌은 더 신중하게 골랐답니다. 이 돌탑에서 마지막 화룡점정인 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이 없으면 허전하거든요. 그저 그런 돌멩이 하나에도 녀석들을 향한 스님의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허불아, 허불아 자고 있었나? 세면 돌탑 다 쌓았다 왔네. 응? 세상 단 하나뿐인 허굴, 허불, 탑이 완성됐습니다. 허불아 이리 와. 이리 와. 어? 허불아, 요 허불탑이다. 어떠노? 잘 쌓았나? 어, 너희들 둘이는 몸은 나눠져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가 되라는 의미에서 스님이 탑을 하나로 쌓았거든. 앞으로 수행 열심히 하자. 얘들아, 어떻게 마음에 드니? 마음에 쏙 들어요, 스님. 수행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중성! When you're down and out. 허불아, 허불아. 자, 나들이 가자. 불굴 석탑 완공 기념으로 놀러 갑니다. 아이고, 좋나? 응? 매일 웃노? 응? 아이고, 좋아서 웃죠. 저기 가면 더 좋은 게 있어. 가자.
스님과 불굴 남매가 마실라 온 곳. 황계 폭포입니다. 합천 8경 중 제7경인 황계 폭포. 높이 20m인 폭포인데 폭포 아래 수심이 깊어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대요. 허브라 허브라 폭포 한번 봐라. 어때 시원해 보이나? 스님 여기서는 기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깨달음의 길은 정말 높기만 하구나. 기분 좋네. 아이 그래 기분 좋아. 이것들도 좋으니까 스님도 기분이 좋다. 예? 돌탑을 쌓을 때 깨달음과는 또 다른 배움이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 서로를 위한다는 것, 녀석들 덕에 매일매일 행복한 수행을 하죠. 허구리 허부리는 제 옆에서 이제 나를 시봉하는 어린 동자생, 나와 항상 현재 생활 속에 함께하는 의미가 있으니 그래서 이제 단짝이라 이래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여기서 수명이 다해서 갈 때쯤 되면은 극락세계 바로 왕성했으면 좋겠어.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본성인 생사해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그 바람을 갖고 있죠. 스님의 염원은 이미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허부리 허부리에게는 스님과 함께 있는 여기가 극락세계니까요. Just loving you.